I'm back to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상쾌한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 K가 현금 100% 사인 드리고 난 다음에 낙포 큰 폭락은 다 피하고 오늘 4 이후에 지금 현재 순항 중입니다. 그쵸? 자, 외국인 기관 양대 메이저들 전부 다 사고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옵션까지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 75억 작은 거 아니에요. 개인이 풋옵션 108억 사고 있습니다. 시장 양호입니다. 양호. 자, 프로그램 마이너스 코스피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마이너스 200억 정도 되는데 해외 선물 잠깐 볼게요. 여기는 없고요. 앱으로 한번 보자면, 자, 나스닥 선물 플러스 1.02% 상승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가겠다는 거죠. 자, S&P 500 선물도 플러스 0.85 양호. 자, 반등 타이밍이거든요. 자, 각권 플러스 1.66 상승 중. 상해 종합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2. 아마 플러스권은 좀 돌아서지 않을까. 니케이 마이너스 0.27. 자,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잘 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플러스 1.40%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2.31% 상승 중입니다. 자, 기간 외국인 들어온 날, 특히 외국인 들어온 날 무조건 산다 그랬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어저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고 뒤늦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5분 10분 이내에 사 사인 드렸습니다. 퍼펙트. 자, 포트폴리오 여기 위에 6개 있는데 밑에 2개는 사이드고요. 위에 4개가 진정한 포트폴리오인데, 자, 4개 먼저 사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2개 추가했는데 이거 걱정 없어요.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는 사람 추가해도 된다. 플러스 3% 가고 있고요. 자, GS건설. 자,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많이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2.9% 가고 있습니다만 다음 순환매 시장이 한꺼번에 다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음 순환매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자, GS건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계 약간 매도 상관없고, SK이노베이션 외국계 약간 매수 잡혀있고요. 자, SK머트리얼스 이거 보십시오. 아래 꼴 막 땡기고 있죠? 들어갔어요.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 다 돌려냈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LGU+. 자, 밀리는 거 인정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분명히 들어갈 때 이야기했어요. 자, 외국계 약간 매도. 현대중공업 여기 지지권에서 들어갔는데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약간 매도. 추가 매수 사인은 여기 두기는 안 줬어요. 나중에. 자, 여기 앞쪽으로 집중해라 말씀드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GS건설, SK머트리얼스, SK이노베이션 순으로 추가 매수해라 사인까지 드렸고, 자, 전기전자에서는 삼성 SDI 가장 좋다 했는데 가장 잘 갑니다. 7%. 그죠? 아,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참 좀 아깝긴 합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조금 빗나간 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죠?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난 다음에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보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더 낫다 생각하고, 셀트리온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깨져야 되거든요. 적어도 20일 안 깨지면 더 좋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매도 잡히네요. 반등 나와도 별로입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 반등 좀 강하게 나오네요. 그죠? 외국계 또 매도네. 강하게 나와도 75,000원까지 이상 가기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릅니다.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5분봉에서 다 올라탔어요. 아직 못 샀다. 조금 추가. 아직 못 샀다. 조금 추가 가능합니다. 한미약품 썩 죽었어요. 관심 없어요. 자, 러시아에 있는 안나 포기했습니까? 다 던졌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자, 소식이 없으시네. HLB, 야, 날라가요. 처음 못 사요. 20% 가는데
닥터K 방에 대표 선수가 잡았어요. 여기서 절반 끊고 나머지 홀딩이랍니다. 야, 죽인다, 지우야. 응? 빨리 내려와라, 양산. 고민 그만하고, 응? 고민 그만해라. 니 하는 거 보니까 고민 안 해도 되겠다. 듣고 있나 모르겠지만. 야, 죽이네. 잡아도 이걸 잡아? 근데 제 기준엔 좀못 미쳐요. 저는 여기 위에 이렇게 이평선 있으면 못 사요. 저는. 안 사요. 근데 저, 지우가 샀어요. 참. 신라젠, 이거 아마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잡주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바이로메드 반등 중이고, 메디퍼스트 반등 중이고, 제넥신 반등 중이고, 메디톡스 반등 중이나 밑에 있는 건 별로예요. 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다시 한번더 승부 건다. 45만에서 55만 먹고 난 다음에 추가로 좀더 챙겨 먹고 있었지만 다 던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에 들어가느냐? 실컷 다 패스하고 46만 6천 원권에 들어갑니다. 다시 50만 원권까지 도전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또 4만 원이죠? 또한 8% 정도 먹을 수 있는 모양 나오고 있어요. GS건설 여기서 지지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 현대건설하고 오르는데 이거 낙폭 너무 심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안 합니다. GS건설 합니다. GS건설. 자, 건설주 돌아서면 GS건설 가게 돼 있어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걱정 없어요. 숟가락 팍 꼽았습니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있었지만 오늘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끝내주는 자리에 잡은 겁니다.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아먹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들고 갈 생각도 있어요. 전고점까지 먹고 챙겨놓고 다시 저점 매수 눌림목에서 들어갑니다. 그냥 왜 끝내주 간 놈은 폭락 시장 폭락 때문에 폭락하면 반도 나오거든요. SK 머트리얼스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잘 버텼어요. 이거 19만 이상까지 노립니다. 이거 필 받으면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거의 쌍끌이 조금씩 있어요. 자, 시장 양호입니다.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으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올라가기만. 양봉, 장대 양봉, 현재 윗꼬리도 없습니다. 쫙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모양 충분히 돼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다 사요. 그죠? 개인이 풋 미련 못 버리고 108억 들고 있습니다. 아작 나봐야 정신 차릴라나? 아침에 한 10분에서 15분 지켜보다가 사라 그랬습니다. 추가 다 사. 사사사. 사사사사사. 에브리바디. 야. 땅이 집중 감사 기간이라서 하나도 못 샀어? 우짤까? 대전역에서 오네요. 세율 100%다 사람 말안 했잖아. 나중에 현금 아침엔 적당히 50% 정도 사고 나중에 적당히 봐가면서 추가해야 되는데 아침에 왕창 다산 잘못. 오케이? 그러면 안 돼요. 화장실에 숨었다. 화장실에 숨었으면 쌈바 사. 그리고 GS건설 사. 빨리 사. 쌈바 GS건설 사고 그 다음에 두개 사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약간만 사. 현대중공업 약간만. 그리고
이게 두 개, SK 이노베이션 센데, 이거 좀 올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더 가긴 더갈 거단 말이지. 그런 거다 배우는 겁니다. 세율. 한 번에 다 지르면 안 돼. 분명히 아침에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없는 이야기는 안 하는 닥터 K. 자, GS 건설 땅이 20% 가까이, 지금 당장 다 말고, GS 건설 20% 사는데 지금 10% 사. 그리고 올라타는 조짐 보이면 10%더 실어버려, 그냥. 쌈바. 쌈바 지금 사. 지금 사. 10%. 쌈바 그냥 20% 실러, 이거는. 쌈바. SK 이노베이션 패스. 일단 좀 기다려. 너무 많이 올랐어, 지금 현재. SK 머트리얼스 10%만 사. 그럼 50% 샀지. LGU 플러스 5%만 사. 밑으로 여기 쳐져도 삽니다. 16,000원 내려와도. 일단 LGU 플러스 5% 샀다가 17,000원까지 올라가고 눌려주면 다시 5% 추가. 야, 현대중공업 조금만 사라 하긴 했는데. 너무 많잖아, 이러면. 어쨌든. 강세 위에 있는 거는 비중 좀 싣고 밑에는 조금씩 조금씩. 왜? 순환매 들어오면 위에 못 가는 애들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날라 댕기는 전기전자 바이오, 그죠? 건설 일부, 그 다음에 내수주들 낙폭 심한 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걔들 살짝 쉬줄 때, 그 다음 타자라고. It's my turn 하면서 통신주 오늘 쉬고 있거든요. 통신주. 쉴때 살짝 잡아두는 겁니다. 그죠? 쉴때 살짝 잡아주는 거라고. LGU 플러스 5% 사지 말고 5% 샀으면 5% 더 추가. 밑에 처지면 10% 더 추가할 거예요. 그럼 20% 만듭니다. 현대중공업 입질만 들어가 5%. 나머지 위에는 10%씩 해가지고 적당히 20% 만들고. SK 이노베이션 이게 하, 이 위로 더뛸 수도 있는데 좀 부담돼. 초반에 못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점심때도 조금 많이 들어오셨네. 45명. 자, 출석 체크해 봅시다. 7번 눌러. 2에 2야. 오늘 박수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많이 안 올랐는데 박수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던지고 개폭락 다 피하고 손실 하나도 없고 다 피하고 해필 오늘 들어가는데 올라가네?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완벽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들어온 날 들어간다 그랬고 특히 외국인 들어온 날 들어간다 그랬고 코스피 기관이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 오늘 외국인만 들어오면 문제없다 판단했고, 선물 초장에 외국인 마이너스 돼 있었는데, 이거 플러스로 돌았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했고, 그래 되면 좋다 그랬고, 자, 가장 결정타. 얘들이 미친 듯이 풋을 샀어요, 개인이. 풋을 900억, 오늘까지 지금 한 1000억 샀어요. 이거 죽이러 간다고요. 밑에 안 빠진다고요, 잘. 자, 퍼펙트 합니까? 100억, 100억, 200억만 사도 상방이라 바닥 징후라고 분명히 채팅방 날렸습니다. 없는 말안 해요. 그래서 780억? 이거는 고민됐어. 왜냐하면 어저께 만기일이잖아요. 만기 물량인지 이번 달로 넘기는 차올물 산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초장에 벌써 60억인가 들어오면서부터 자, 이거 100억 넘어가고 하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퍼펙트. 자, 중국장 약간 낙폭 있다가 끌어당겨요. 노 프로블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미국 선물도 올라가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중국 빠지는 거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항생 부럽습니다. 1.18 니케이. 자, 마이너스 0.3이긴 하나 땡기고 있어요. 양봉이에요. 양호. 환율 밑으로 더 처집니다. 양호. 거의 모든 시그널이 양호입니다.
벌겋습니다. 이때 손가락 빨면 되겠습니까? No. 파란 거 빨간 거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닥터K가 파란 거 빨간 거 보여줬습니다. 뭐 보여줬냐? 이거 보여줬다고. 뭐 보여줬다고요? 이거 보여줬다고. 이거 2008년도에 개 박살 나가지고 전부 다 한가에 가까운 이 전체 아까 그 화면 있죠? 그게 이렇게 한가에 가까운데 그 다음날 바로 전부 다 상한가에 가까운 거 이거 나왔다고요. 지금 상한가까지 한가까지는 아닙니다만 반등 타이밍 제대로 노려서 제대로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르는 왜 눌러요? 아, 세율. 나이가 마흔 다 돼가는데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현대중공업 샀나 안 샀나? 땅이 샀어요 안 샀어요? 내가 말 편하게 하기로 했던가 안 했던가 헷갈려가는데 모르겠네. 사자마자 가요 지금. 많이 간 놈들 주춤할 때 간다고요. 사라 그랬어 분명히. 자, LG유 플러스도 사라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라 그랬어. 안 빠지고 있고. GS건설 사라 그랬어. 자, SK이노베이션 사라 안 그랬어요. 부담되니까. SK모터리에서도 살짝 사라 그랬는데. 그죠? 아, 미치겠어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놀라워요 지금 현재. 깔때기 좀 돼도 되겠습니까? 그 폭락장 다 피해내고 해필 어제 저녁에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장보고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현금 50% 정도 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 보고 다 질러버리라 하잖아 차근차근. 아, 물론 포트폴리오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 까진 게 어딥니까? 그 폭락 다 피해내고 오늘 끝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일 이상은 추가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할 거예요. 안 던져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종목 중에 세네 종목은 시장 그렇게 폭락할 때 안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럼 반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 간다고요. 오늘 못 갈지 몰라도 내일 그 다음에 모레 화요일 타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요. 60명요? 이야, 점심인데 60명요? 이야, 점점 늘어요. 보여드렸거든. 말로만 하는 닥터케이가 아니라 폭락은 다 피해내고 다시 돌았을 때 못 쫓아가면 점수가 많이 못 줄 건데 돌아가는 장에서 다시 들어갔거든. 퍼펙트거든. 무료거든. GS건설 더 사, 땅이. GS건설 더 사. 싫어. 돈 있는 거 싫어. 30%까지 싫어. GS건설. 세율 마지막 남은 거 GS건설 다 싫어. 효 돌파하거든. 올라가거든. 못 갔거든. 0.5밖에 안 올라갔거든. 내 차례야. 나도 갈래 하면서 간다고. 그게 순환매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살만한 자리거든. 딴 거 살 거 없나? 보다 보면 사고 싶거든. 현대중공업 사야 된댔어요. 샀어요. 플러스네. 가네. 5% 더 싫어. 이거 안 샀으면 아까. 야, 아, 땅. 5% 더 싫어. 아직 화장실? 5% 더 싫어. 현대중공업 사고 싶었던 거야. 오기 돈내비 두지 말고 싫어. GS건설 더 사.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더 사. 현대중공업 조금 추가. 현대중공업은 돈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 조금밖에 없잖아. GS건설 다 실어버려 그냥.
현대중공업도 살아있으니까 뭐 사는 건 나쁜 건 아닌데, GS건설 더 좋아. 그러니까 GS건설 일단 더 추가. 집중해, 집중. 62명. 아이고.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렀습니까? 핸드폰을 본다면 중간에 채팅 그 옆에 꼽혀 있어요. 그거 누르고 빨리 좋아요 한번 누르십시오. 좋아요 누르고 다시 그 옆에 실시간 채팅 들어오면 채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무료 방송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으쌰으쌰 힘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셔야 돼요. 전 사랑이 고픕니다, 여러분들. 점심 짜장면 안 먹었습니다. 편지 안 쓰신 분들 계시죠? 편지 힘들지 않다면 써주시면 좋겠어요. 완벽한 쇼부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손편지가 필요합니다. 곧 죽어도 쓰기 싫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느꼈던 느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 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낙폭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LGU 플러스 그냥 선침에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모양이 좀 모양이 LGU 플러스가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지지권에 딱 쓰잖아. 그죠? 보입니까? 들어가란 이유가 다 있어요. 나 좀 이거 왜 이래 이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살 수 있어요. 반등 나고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밑에 처지도 추가 매수하겠다고 사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사기 전부터 변명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거거든. 플러스 돌아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볼게요. GS건설 올라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올라갔습니다. SK 머트리얼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돌려내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가고 있네요. 70명? 와. 여러분들 구독자 1690입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10분 빨리 누르십시오. 1700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얼굴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좋아요 절반밖에 안 되네. 35명. 자, 오신님들 반갑구요. 최인호님은 최인호님하고 다른 분이죠. 최인호님이네. 알렉스님은 아침에 채팅방 좀 초대하고 싶다 했는데 별로 안하고 싶으세요? 못 들었습니까 혹시? 정수경님하고는 제가 두 분 초대한다고 해도 이야기를 안해주시네. 채팅방 하면 제가 사인 드리고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두 분은 많이 뵀으니까 생각 있으시면 남기십시오. 그러면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남기세요. 생각 있으시면. 더 이상은 저도 자존심 있으니까 안 물어봅니다. 이제
머티리얼 갑니다. SK 머티리얼 간다 그랬어, 이거. 갑니다. SK 이노베이션 이미 2.4 갔고, 2.4간 거는 오늘 안 치줄 것 같긴 한데, 빠졌습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끝 아니라고요. 알렉스님 밑에 그거 남기십시오. 메일 남기십시오. 정수경님도 생각 있으시면 공부 좀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서 메일 남기십시오. 아, 미치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놈이 어제 저녁에 내일 산다고, 내일 간다고, 오늘 이야기 안 했어요. 시장 보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저께 내일 갈것 같으니까 산다 그랬어요. 50% 정도는 산다고. 나머지 보겠다고. 아, 미치겠어요, 진짜. 방송 다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채팅방, 인원들이 정인을 써줄 겁니다. 그렇게 했다, 1번. 아니, 문, 똥소리, 2번. 시장이 오늘은 반등 타이밍이에요. 왜? 날짜도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떻게? 여기 정도로 하면 9일 정도 갔어요, 여기. 그죠? 여기 잡아도 되고, 8, 9일. 그리고 여기 8, 9일 됩니다. 그죠? 9일. 여기도 잡아도 되거든요. 날짜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갈 가능성이 있다. 미리 날짜도 매치됐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름폭에 내림폭이 날짜가 맞다고요. 근데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너무 낙폭이 심하죠. 그러나 전일, 전전일에 개인들의 풋옵션 사는 행태, 그리고 오늘 초장에 풋 들어오는 걸 보고, 그리고 기관이 그래도 받아주고 있는 현물에서, 코스피에서, 그리고 야간 선물에서 플러스 나는 거 봤어요. 그걸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사, 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간 선물에서 플러스 났다니까요? 어저께 난리 쳐도요? 어저께,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미국, 그죠? 와, 미국이 마이너스 2.1이에요.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점이에요. 독일이 마이너스 1.4고. 그런데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갈수 있다고. 그거 좀 확인하자 소리도 안 했습니다. 갈수 있다고. 찔끔간 것도 아니고 반등폭 제대로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자, 현재 와, 나스닥 선물 플러스 1.21입니다. 다우 선물 0.98이에요. 왜? 리바운드 나온다고요. 이런 거 예상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낙폭이 크면 반등할 때 잽 크게 나온다고요. 왜? 차익 실현하고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그죠? 저점 매수 엔드. 낙폭이 크면 반등도 리바운드 크게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이고. 야간선물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죠? 야간선물 플러스 났어요. 0.20. 이게 잘안 보이는데, 지금. 그죠?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게 주야간 선물? 야간 선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거 했는 게 맞는, 아이고, 이거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고. 외국인이 샀어요. 2700개야. 그거 보고 눈치채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올라가겠네. 눈치채는 겁니다. 70세분요? 이야, 자꾸 들어오시네. 무료 방송 치고 저처럼 방송 오래 하고 퀄리티 있다고 자신 있습니다. 있으면, 다른 사람 있으면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GS 선수, 아까 4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올랐어요. 2%. 보이십니까? 4. 사자마자 날아간다. 땅아. 땅이 사자마자 가네. 현대중공업 사자마자 가네. 여러분들 다 보셨죠? 4 그랬잖아. 4. 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못 갔어요. 갈 겁니다. 곧. SK머티리얼스 4에서 가요. 이거 부담된다는데 부담감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 밑에 사놨거든요. U+4라 그랬어.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 야, 땅. 사자마자 가는 거. 매직. 바로 경험하네. 사자마자 가네. 그냥 사자마자. 계속 화장실? 가거든. 가게 돼 있거든. 왜? 아까 말했잖아요. 딴거 7%, 8% 올라가는데, 딴거 사기 부담되거든요? 살거 없나 돌려보다 보면, 이런 거 모양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어오게 돼 있다고,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겐또 아니라고요.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마이 프렌드 상혁. 샀어요. 좋아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십시오. 들으면 하지 않습니까? 방금 눈으로 보여드렸잖아요. 4 하니까 올라간 거 봤습니까? 4 하니까 올라가잖아, 다. 빠진 거 있습니까? 4 하니까 다 올라갔어. 구독 누르세요, 구독. 구독 누르고 닥터게이 방송 열심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오늘 1700명 채웁시다. 11명 남았어요. 여러분들. 방송 듣는데 구독 안 누르고 계시다.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한테 도움 되면 되지. 손해 안될 겁니다. 가네. SK 머티리얼스 간다 그랬어요. 전고점 뛰어넘으면서 갑니다. GS 건설. 아까 0. 몇 아니면 마이너스 삐리삐리 했는데 2% 올라가요. 갑니다. 가. 사자마자 또 4%, 5% 먹는 거또 매지간 볼 겁니다. 다음날 간다고요. 오늘 못 가도. 아시겠습니까? 쌈바. 갈 거야, 이것도. 걱정 없습니다. LGU 플러스, 저점 매수를 했어요. 갑니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오늘 통신줄 좀 붙들어 놨어. 자동차하고. 키 맞추기 식으로 간다고요. 다 돌려내면서. 아, 미치겠다, 진짜. 시장 돌려냈어요. 여기 숨어 있는 게 코스피거든요. 요 코스피에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돌렸고요. 선물도 돌렸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땡깁니다. 아까 400 계약이었어요. 3700으로 그냥 땡겨버립니다. 다 죽어, 이러면서. 여기에 5000 계약이죠? 다 죽어. 눈안 깔아? 다 죽어 하면서 지금 땡기는 겁니다. 다 죽었지 뭐. 우리는 형님아 한 입만. 얘들 풋 100억 주기로 간다고요.
풋 사면 간다 안 간다? 지수 간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 안 빠지고 올라간다. 맞습니까?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13년 동안 봤습니다. 적용돼요. 개인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98%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보입니까? 그냥 잡아 당기면서 올리는 거 보입니까? 맞아요. 쌈바 하나 살 돈이면 47만원이라는 거잖아. 잠깐만. 아, 쌈바가 안 가긴 안 갔는데. 잠깐만. 사실 뭐 별 고민할 거 없는데. 쌈바하고 현대중공업 비중 어떻게 되는데? 쌈바 사버려. 쌈바 이게 올라가면 이만큼 먹을 거 있거든. 현대중공업도 뭐 나쁘진 않는데 그냥 쌈바 사버려. 여기 저항 있거든. 뭐 짠다고? 자, 분명히 어저께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 인근까지도 오고 언더슈팅이니까 그죠? 타이밍을 잡아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줄을 다 꺼놨잖아요. 목표치. 그죠? 이게 하단이니까 하단은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추세선 닥터케이 특기라 그랬습니다. 딱 정확하게 딱 지지하고 올라가네. 이거를 돈 안 받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6개월 1년 끌거를 무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라고요. 좋아요. 그죠? 방송 잘 챙겨보시고 공식적으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는 거 그거 슈퍼챗이에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고 하면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 빼요. 그런 거 속으로만 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해드리고 열심히 했다 싶으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한 거죠. SK이노베이션 더 갑니다. 3.64 더 가요. 자, SK머트리얼 나릅니다. GS건설 나릅니다. 쌈바가 비중 훨씬 많네. 하... 야, 미치겠다 진짜. 땅이가 미치겠네. 땅이 야, 땅이가 미치겠네. 사자마자 가잖아. 사인 거 전부 다 가잖아 지금. 다른 사람들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 벌어서 사놔서 좋겠지만, 와, 참 죽인다, 진짜. 쌈바 65%. 이것도 가겠지. 간다니까, 이것도. 왜? 업종 내 순환매.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 바이오 천지로 가는데, 쌈바 많이 못 갔어요. 그럼 갑니다. 쫓아, 같이. 키 맞추기로. 왜? 살만한 게 이거밖에 없거든. 딴 거 날라갔는데. 시총 상위네? 기관 외국인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 SK 머티리얼 가는 거 보입니까? 간다 그랬어, 이거. 왜? 창이 그렇게 개박살 나는데 여기서 아랫꼬리 달면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데 이게 죽겠어요. 올라가지. 여기 위로 올라갑니다. 19만 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 먹는 겁니까? 12,000원 정도 먹겠네. 그럼 또한 8, 9% 되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그죠? 오기, 누님. 마음고생 연락이 많이 했죠? 잡주들 다 던질 할때다 던졌으면 오늘 더 실잖아, 돈. 가지고.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성일 스타일로 해야 되겠어. 오기. 이야기했잖아요. 던질 할때 던지고, 걔 잡주들 던지고. 좋은 거, 오늘도 추가해라 그랬어. 오기. 가네. 좋아 죽겠네. 3.3%. 44,000 살만하다 했어. 좀 떨먹거렸어. 사실. 인정. 왜? 빠지면 안 되니까. 오기 돈은 소중하니까. 샀네. 가네. 그죠? 잡주,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혈공님은, 왜? 채팅방에 있으니까 너무 쏙 시끄러워가지고 나갔어요. 탓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타일 안 맞을 수 있죠. 방송 열심히 들으세요. 저도 안 삐겠어요. 탑건 뭘 반성하는데. 80만 명? 오. 좋아요 몇 개인가 볼게요. 빨리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누른다? 중간에 핸드폰을 보면 꼽표 누르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고. 자, 오늘 1700명 찍겠습니다. 8명 남았어요. 1692명입니다. 방송 듣는데 구독 안 눌렀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이에요. 무료 방송. 무료 방송인데 퀄리티 사자마자 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다 봤잖아. 땅이 사 가죠. 쌈바 사 가네. 유플러스 사 가네. 현대중공업 사 가네. SK 모터리스 사 가네. 다 가네. 전부 다 가네. 하나도 마이너스 없네. 그래도 좋아요 안 누르고, 그래도 구독 안 누를 거예요. 잠시만요.
이어폰을 안 갖고 왔다. 주식이 자기하고 맞고 그런 게 있어요. 셀트리온하고 저 비교적 안 맞아요. 많이 흔들어요, 셀트리온. 자, GS 건설 더 가요. 야, 죽인다. 진짜 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더 가요, 더. 날라갑니다, 잘하면. 3%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야, 사자마자 한5% 간거 한번 봅시다. 딴 것도 5% 천지로 가네. SK 머트리얼스 사자마자 갔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말할 것도 없고. 쌈바도 살짝 가고 있고, 얘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유플러스. 현대중공업도 갑니다. 갈 거예요. 다 플러스, 다 플러스. 추가 해란돼서 제대로 추가들 했으면 전부 다 플러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있는 사람 2번. 아니야, 포트폴리오 플러스야 1번 눌러보세요. 최인호님이, 제가 아는 최인호님 맞습니까? 최, 바깥, 최인호 돼 있는데. 맞으면 한글로 맞다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저는 최인호님을 알고 있거든요. 야, 진아, 니는 왜 마이너스인데? 아, 아니다고. 반갑습니다. 최인호님이 있어가지고요. 야, GS건설 더 가겠다, 야. 야, 지금 죽인다, 지금. 어? 사자마자 한5% 가겠다, 이게 또. 딱, 꼬리 딱 보니까. 야. 이 SK이노베이션도 3%, 3.4%입니다. SK머트리얼스도 곧 갈, 지금 1.9지만 곧더갈 폼이고요. 현대중공업 뭐 이게 상관없어. 유플러스 상관없어요. 쌈바 1%인데 더갈 거야 아마.
유플보 빼고 전부 플러스, 유플도 곧 플러스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뭐 걱정한다고 한거 아니지만, 그죠? 진아, 재수발 좀안 받았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제대로 들었으면 오늘 제대로 먹는 건데, 사장실에 들어갔다며. 미치겠다. 매매도 좀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지. 뭐 GS 건설하고 이거 다 들어갔을 건데 좀 안타깝네. 아, 죽인다 진짜. 와. 완벽한 승리를 한번 이뤄봅시다. 완벽한 승리. 이게 첫 양봉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 두개 정도 더갈수 있어요. 내일 갭 상승에 뜰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봐야 되지만. 미국이 오늘 나쁘기보다는 좋을 가능성 훨씬 높아요. 90% 이상으로. 미국 잘 끝나면 얘들이 밑으로 죽을까요?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니까요. 개인들이 풋안 팔아요. 90억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러면,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guy. Thank you. 얘들 안 팔면 안 팔수록 좋고, 선물, 개인,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Thank you. 자, 또 체크합니다. 지에스건설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삐리삐리 했죠? 올라간다고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멈출 가능성이 있는데 적당히 패스할 겁니다. 붕 뛰어 올라가면 여기 전고점까지 갈수 있으니까 54,000까지 정도 노려볼 겁니다. 상황 봐서. 3% 가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는 좀덜 들어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기관이 많이 잡고 있고, 외국인도, 뭐, 뜨문뜨문 들어옵니다. 위로 갈 거, 열려 있어요. SK이노베이션, 장대 양봉, very good. 더 올라갑니다, 이거.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SK모트리오스, 아까 삐리삐리 했죠? 올라간다고요. 올라갑니다. 2%. 이거, 강하게 뚫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10. 19만 2천원까지 노려볼 겁니다.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다 생각합니다. 외국계 매수 들어와요. 닥터K는 외국계 매수 안 들어오는 거잘안 합니다. LGU 플러스 아래꼬리 막 땡기죠? 쭉 땡기가 내일 붕 띄우면 위로 올라갑니다. 18,000원. 외국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거 노렸어요. 노렸습니다.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기 때문에 노렸어요. 한번더 쳐져도 산다 그랬습니다. 성공. 아직까지 약간 마이너스일 거야, 이거는. 1% 플러스 난거 보고 들어갔으니까, 여기. 상관없어요. 현대중공업, 이것도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저항받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조선주도 잡아야 돼요. 끝내주기 가고 있어요. 눌림목 줄때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만 잘 통과하면 돼요. 여기, 이평선 여기. 여기만 잘 통과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14만원대까지. 자, 쌈바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1.6 갑니다. 왜? 여기 있는 애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만한 거 없나 봐요. 있다고. 여기 삼성 봐요. 이거 산다고요. 이거. 키 맞추기 하러 간다고요. 업종 내 순환매 간다고요. 쌈바에 등록금 넣었다. 등록금 넣지 마세요. 등록금 넣으면 어떡해요? 하여서 우린 29살짜리 두 명이 쌈바에 몰빵 때렸어요, 저번에. 여기 몰빵 때리고 한번 끊어먹고 쫄이냐? 까지면 5천원, 먹으면 2만원 해볼래? 네. 근데 손은 후덜후덜 쫄지 마라. 55만 찍었어요, 정확하게.
20% 먹었어, 20%. 그러고 보니 최인호님 왜안 보이시지? 요새 바쁜가? 방송 맨날 들어오신 분이 안 보이시네. 어디 휴가 가셨나? 거의 보인 거 보니까 휴가 가셨을 수도 있겠네. 와, 여행 관련주도 씨 나르네 이거. 신세계. 날라봤자 지금. 그죠? 호텔신라 하나투어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모양이 안 좋잖아요 모양이 그죠? 근데 여긴 어떻습니까? 모양 다 만들어 놨어 갈수 있는 우상향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다 만들어 놨어 이평선 한두 개 위에 있지 거의 다 정배열입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네 다행입니다 오기 누님의 아픈 가슴을 빨리 달래줘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자, 시장 no problem 플러스 1.86 야. 코스피 1.86 플러스 코스닥 플러스 2.97 우린 좋아요 왜 이거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거든 이거 하나도 안 두드려 맞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상승만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푸근하네요 콜옵션 97억 사고 있어요 외국인 굿 외국인 선물 3800 계약 기간이 1400 계약 사고 있네 굿 굿 아니고 굿 이렇게 해야 되죠 참, 현물 다 사고 있고요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왜 이래 이거 어? 그래 이거 아이구야 다우존스 플러스 1.23% 선물 상승 나스닥 플러스 1.45% 상승 그냥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는 홀딩입니다 안 팔아요 안 판다고 더 간다고요 돈 한번 세봅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 짜릿하지 않습니까 폭락 다 피해내고 사자마자 그냥 날라가네 전부 다 쌈바 2.36입니다 쌈바 야 땅이 좋아 죽겠네 사자마자 전부 다 날라가네 야 진아 이제 마이너스 없지 U 플러스만 약간 마이너스고. 쌈바에 70%인가 때렸다며. 사자마자 2% 가까이 먹었네. 야. 참. 응? 쌈바에 질렀다며. 야. 미치겠다. 와서 홍게나 좀 사라. 지폐 개수기 사지 말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홍게도 땡기고 조개도 땡기는데 좀 먹어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승리를 자축하면서 야 진아 오늘 넘어온나 우리 한잔하자 자축하면서 실험할 수 없고 올 사람 오세요 오늘 자축합시다 양산 오세요 어차피 9시 방송 안 한다 그랬으니까 오후에 저도 이제 조금 제 시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온나, 양아, 아, 예, 양이란다. 진아, 온나, 진짜로. 한잔하자. 야, 기분 너무 좋다. 오늘 같은 날 한잔 안 마시면 언제 마시냐. 야, 미치겠다, 진짜. 야. GS건설 아까 멀쩡했는데 4%야 4% 사라 그랬잖아 사라 사
이거 아까 멀쩡했는데 2% 넘게 올라가고 있어. 이거 뭐 벌써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마치고 와라, 마치고. 뭐, 한 6시나. 뭐, 6시 반이나, 뭐. 땅에 올래요? 세율이하고 만나 오세요. 세율, 그거 타고 오면 되잖아, 버스. 시외버스. 땅에는 운전해가 오고. 대리해, 대리.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지금. 양산에서 울산까지 대리해봤자 얼만데, 아니, 차 타고 오세요. 아이고, 뭐야. 버스 타고 오세요, 버스. 보석녹차님, 야, 그거, 응? 메디톡스. 가 메디퍼스트인가 그거 잘 했었어야 되는데 메디톡스. 아이고 어기누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10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GS를 간다. GS 건설. 여러분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4. 우리 뭐 채팅방 회원들이야 뭐 자주 보는 거겠지만, 방송으로 보는 분들 못 봤지 않겠습니까? 4라 그랬지 않습니까? 4. 4. 4. 4. 4. 에버리바디. 가잖아요. 아, GS 건설, 오짜 보겠다, 오짜. 야. 아, 오늘 끝 아니에요. 내일까지 더 가면, 십자도 봅니다, 십자도.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라 그랬는데, 잘 샀습니까, 혹시? 아니면 좀 전에 뭐 사라고 한거 듣고, 샀어요? 사자마자 다 날라갑니다, 지금. 생각대로 님도 정인 아닙니까? 현금 다 빼! 해가지고 현금으로 다 들고 있다가 낙폭 다 피하고 아마 샀을 거야, 아마. 지금. 차 대놓고 샀지, 뭐. 아침에. 아, 미치겠다, 진짜. 대리비는 확실히 벌었대. 야, 씨, 대리비만 벌었겠냐? 아이, 참. 쭉쭉 뻗어가죠. 갑니다. 간다고요. 이거 가는 거 보입니까? SK 머트리얼스 간다 그랬어요. 이거 가죠. 쭉쭉 가죠. 이노베이션 3.6입니다. 3.6 실컷 먹고 다 챙겨놓고 쌈바 20% 먹고 다 챙겨놓고 낙폭 다 피하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GS건설 마찬가지 한 7, 8% 먹고 실컷 낙폭 다 피하고 사자마자 또한4% 먹고 그죠? 사고 싶었던 거, U 플러스. 좀 있으면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현대중공, 사고 싶었던 거.
적당히 사놓고. 그죠? 이게 순환매고. 이게 분봉 매매를 할줄 알고 지지 저항을 할줄 알면 하는 매매입니다. GS건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다 피했어. 이거 낙포 사자마자 갑니다. 쌈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55만원에 중간에 한번 끊어 먹고 다시 들어가고 인거 다 패스할게요. 그죠? 여기서 삽니다. 다시 여기서 끊어 먹고 SK이노베이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다 패스하고 여기서 다시 삽니다. 또 먹어요. SK머트리얼 딱 고르고 있었어요. 갑니다. LGU+ 사고 싶었어요. 올라가면 먹는 거고요. 갈 겁니다. 아마 외국인들 그냥 연락이 사거든요. 빠질 수가 없어. 현대중공업 사고 싶었어. 샀어. 쇼핑 신나게 잘했네. 그죠? 돈도 챙기고. 삼성전자 가네. 야. 야, HLB를 우리 또 닥터K방의 대표 선수는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못 들어가요, 솔직히. 왜? 위에 이평선 다 깔릴 거면 저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기보다 여기에서 수도바하고 양보선 들어가요, 저는 여기. 근데 과감하게도 이거 보고 들어갔겠지, 이거. 이평선 다 뚫어냈네. 5분 봉보고 딱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절반 팔아먹고 절반 들고 있다는데 여기서 또한 조금 끊어 먹었겠지. 조금 20%입니다. 20% 사자마자 닥터K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까도 될지 모르겠지만 7개월 만에 100% 났어요. 100%입니다. 얼마로 얼마 났다는 건 이야기 안 할게. 7개월 동안이 상승장이었습니까? 7개월 동안 열나게 기는 장이었어요. 그죠? 7개월 맞나? 근데 HLB부터 보면 내가 6월 달인가? 지가 주식한 지 7개월 됐고요. 6월 달부터 저하고 만났으니까 6월 달부터 6, 7, 8, 9, 10, 5개월 됐네. 만으로는 한 4개월 되겠네. 그죠? 왜? HLB 여기서 저 만났거든요. 6월 18일.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됐네, 4개월. 4개월 만에 더블 났습니다, 더블. 와이구야, SK머티리얼스 불기둥을 세우네, 야. 무슨 상황 생긴 줄 알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인근에서 던졌잖아요. 개인이 오늘 보고 죽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이게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많죠. 많아요. 여기 위에서 개 물려가지고 다 던지고 나니까 올라간 사람 많아요. 지금 화병 나가 들은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안 던져요. 자기 안 던지면 개박살 납니다. 그런 악순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삼성 SDI 분명히
전기전자 중에 최고 강화돼서 최고 많이 올라갑니다. 최고 많이 올라가요. 왜 못 샀냐? 여기만 돼도 샀어요. 이게 깨졌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여기였으면 산다고요.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샀다고요. 이렇게 됐으면. 근데 밑으로 툭 쳐졌어요. 그래야 잘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여기 밑에. 귀한가 했어. 근데 참 잘 가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중에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교체 매매 대상입니다. 교체 매매 대상. 여러분들 종목 뽑아내는 게 다르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안 해요. 이렇게 막 처지는 건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뭐 한다? 여기 우상향하고 난 다음에 지지되는 거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이런 거 지지권에 있는 거 한다고요. 지지권에 있는 거. 이거는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건 너무 사고 싶기 때문에 빨리 들어간 겁니다. 지지권에 있는 거 산다고요. 밑으로 쳐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자, 비교해보죠. 밑으로 쳐졌어요. 안 사요. 이거는 약간 박스권이고. 이런 거 안 산다고요. 이런 것도 안 산다고요. 너무 많이 빠져. 안 사요. 안 사. 이런 것도 안 사요. 저는. 이런 것도 안 사요. 이것도 좀 그래요. 안 사요. 이런 거 산다고, 이런 거. 밑에 이평선 세 개 있네. 올라가기 쉬워요, 이런 게. 그죠? 중국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 0.56. 양호. 니케이, 마이너스 0.07. 양호. 자, 항셍, 플러스 1.89. 양호. 대만 볼게요. 플러스 2.31 양호. 전 세계의 반등 타이밍에 닥터K는 뒤지지 않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금 100% 다 질러라 그랬어요. 적당히. 아침에 50%였고 점심 인근에서 적당히 알아서 다 사라 그랬어요. 현금 남기지 말아 했습니다. SK 머티리얼스 3.48 날아갑니다. SK 이노베이션스 2.91. GS건설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만 눌림목이에요. 상관없어요. 2.94 플러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93. 유플러스 약간 처지가 있네. 보합. 상관없어요. 내일이나 다음 타조 갑니다. 걱정없어요. 현대중공업 갑니다. 1.18. 개인들 88억 줄여봤자입니다. 아직까지 한 20억 이래 되면 몰라도 88억 어저께 700매덕이고요. 야, 미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오늘 그래도 싫어요는 하나도 없네요. 시작하자마자 싫어요도 막 보이고 그러는데. 자, 알렉스님. 메일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자, 지금 보낼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메일 보내드렸고, 카카오톡에 우측 상단에 보면 말풍선 있어요. 중간에 두 번째 오픈 채팅방 검색하셔가지고 닥터케이 치고요. 그 다음에 입장할 때 주식방송 닥터케이 TV 그쪽으로 입장하시고요. 비밀번호 넣으러 나올 겁니다. 코드. 방금 보냈습니다. 좀 이따 장 마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고, 들어와서는 바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좀 적어주시고요. 긴 소개 메일로 좀 해주십시오. 나이, 성함,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왜냐하면 안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시너지 가져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호구 조사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서로 많이 도움됩니다. 들어와서 열공하십시오. 자, 너무 지루하니까 음악 간단하게 틀어놓을게요. 오늘은 좀 지켜볼랍니다. 좀 지켜봐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풀타임으로 방송할 겁니다.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 내고 투자 회사 만들고 난 다음에는 풀타임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에요. 자스미님 좋아요 눌렀어요. 48명 눌렀어요. 그거 새로 고침이나 살짝 그렇게 안 하면 표안 납니다.
자, 외국인이 갑자기 선물 내릴 거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야, 코스닥은 3.16 상승이네요. 야, 코스피는 1.64. 자, 요거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지. 코스닥 시총 상위를 1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행 관련주 상담했던 개잡주들 1로 다 바꿔놨습니다. 여기 위에 거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 종목. 잡주들 얼마나 빠졌는가 볼까요? 우와. 보이십니까? 잡주들 하면 안 돼요.
자, 외국인 선물 좀 때리니까 좀 주춤해요. 안 던집니다. 그래도 홀딩. 이렇게 적당히 마감하고,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감하고 내일 갭 상승에 붕 뜨면 못 쫓아가요. 미국 상승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떠가 시작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거는 봐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 체크합니다. GS건설 양호 눌림목입니다. 양호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왔어요. 삼바 양호 외국계 약간 매도 상관없어요. SK이노베이션 외국계 매수 휴장 알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내일은 장 열리는 그날 말하는 겁니다. SK 머트리어스 끝내주기 가네. 이거 하나로 말 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다고 그랬잖아요. 갑니다 이거. 그죠? 이런 거 잘 파악하시라니까. 아래꼬리 자꾸 달고 안 깨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잘 간다고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네. 내일 붕 떠가 여기 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건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 아, 죽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요. 밑으로 쭉쭉쭉 쳐진다고요. 어떻게? 이런 것도처럼 이렇게 쳐져버린다고요. 이렇게 쳐져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난리쳐도 여기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올라간다고요. 올라가. 기관 외국인 있어요. 매수세가. 외국인 쫙 사잖아요. 그죠? 쫙 사면서 올려요. 몇 달 안 됐어. 몇 달. 올라갑니다. LGU 플러스. 오늘 통신주가 조금 비교적 약세인데. 그죠? 여기 통신주. 오늘 통신주가 비교적 약세긴 하나 잡아줘야 돼요. 통신주 약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그 장이 폭락해도 얘는 고점 부위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는 건 있는데, 자, 장이 안 좋아도 고점이다. 그러면 이거 약간만 순환매 들어오면 다시 원위치 되면서 올라간다. 더 신고가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통신주 무조건 잡아야 된다. 맘 먹었고 잡아놨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주도 잡아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잡아놨어요. 자, 밑에 두 개 약간 삐리삐리. 나머지는 뭐 쭉쭉쭉 잘 가고 있네요. 상관없어요. 삼성전자 바닥 확인했습니다. 44,000원대 다시 확인했어요. 상관없어요. 한 번 더 치고 가면 여기 인근 갈 수 있어요. 46,000원까지는. 외국계 들어오네요. 일단은. 야, 우리 지우 선수는 왜 이리 조용하지? 사무실 붙잡히가지고 꼼짝 못하나? 아니 이거 쳐다본다고 정신없나? 참 죽인다. 야,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어저께 정도에 다 던지고 아 진짜 주식 안해 이러고 멀리 떠났거나 휴가 내고 하루 휴가 내고 간 사람도 진짜 갔다 오면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식 안 해, 이씨. 이러면서 던지고 나니까 날라가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던져놓고 딱 기다렸다가 시간 아다리 딱 되는 거 보고 외국인 아다리 된 거 딱 보고 들어가니까 그냥 사자마자 가는 겁니다. 이노베이션 더 가려고 이랬다가 박죽인 척 하다가 다시 바로 들어올리네. 야. 해라는 건 아니고 이런 건 매수 타이밍이에요. GS건설 이런 건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해라는 건 아닙니다. 삼바도 마찬가지고. 지인이 돈이 있다 없다 좀 부담되긴 한데 사실은 삼바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렇다. 삼바가 약간 70%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LG U+만 조금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거의 플러스겠네. 괜찮아요, 가쭈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계속 열심히 하세요. 뭐 산 거는 좀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사라는 거. GS건설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면 가죠, 그죠? 이런 게 매수 타이밍이에요. 평소 이야기하던가 하고 다른 거 있어요? 뜨고 여기도 매수 타이밍. 돌파 이후에 눌림목 중에 다시 갈 때 21 이평선 지지될 때 여기 매수 타이밍입니다. 일봉으로 볼 때도 이게 일봉이다.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눌림목 주고 아시겠습니까? 하락 추세 돌파하고 눌려주고 다시 갈 때 여기에 매수 타이밍이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매수 타이밍인데 가잖아요 위로. GS건설 쌈바 됐어요. 쌈바
돈 있어요? 쌈바 얼마 들고 있습니까? 지혜성설하고 쌈바 스케일 머트리스는 붕 갖고 그냥 이노베이션 가다가 저게 밀리고 있고 지혜성설은 밀렸다가 다시 갈라고 폼 잡고 있고 쌈바 조금 밀렸고 유플러스 조금 저항받고 있고 현대중공업 그만 하고 자 살 여력 있다 1번 돈 있다 1번 다 있다. 쌈바 더 추가. 환율도 밑으로 일단 처지고 있고 자 중국도 뭐 양호 아시아 다 양호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별 상관없고 자 다우 선물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권 1.03 상승 나스닥 1.28 상승 이런 거 안 보셨다면 앞으로 보셔야 돼요 해외 선물 장중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외국 미국 그죠 아시아 쳐다봐야 됩니다 잘 가다 왜 터진다 외국인이 선물 때리니까 마이너스네 우려할 정도 아닙니다 장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장 컨트롤 나중에 마칠 때 푹 들어가 끝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이거 뭐 1000억씩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봐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사는 날 맞아요. 양봉. 장대 양봉. 예측하고 들어간 겁니다.
진아 듣고 있냐? 너무 다정한 거 아닌가? 진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지 뭐. 나 양주 안 좋아한다. 올 때 우리 아파트로 좀 온나. 어차피 비슷하니까 내 태워가자. 뭐 차 도대 움직일 게 뭐 있냐. 내가 난주 주소 찍어줄게. 무슨 말이고. 오늘 저녁에 양 주신 접신하시죠? 주식하고 술하고. 양주 산다는 줄 알고 또 내가 좋아했더만 아니네. 농담이다. 크게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10분 좀 더 남았어요. 자, 오늘 조금 못 가고 주춤하는 현대중공업하고 LG유플러스 비교적 많이 가는 편 아니에요. 오늘 다른 많이 가는 종목에 비하면 SK모터리스하고 GS건설, 뭐 SK이노베이션 여기 위에는 그래도 뭐 그만그만하게 가는데 다른 종목도 뭐 날아가는 종목들 있죠. 상관없습니다. 월요일날 걔들 좀 주춤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전부 홀딩입니다. 팔 거 없어요. 뭐 언제 가고 있는데 뭐 팔 게 있겠습니까? 그죠? 돈 조금 있는 사람 싼 바 더 사세요. 오늘 주식시장 오른 거에 비해서 싼 바 못 올랐어요. 딴 거 주춤할 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사세요. 이런 것도 사라 안 그러잖아. 이런 데서 사라 그러지 이만큼 뜨고 난 다음에 사라 안 그래요. 갈 수도 있는데 부담되거든. 하루에 3점 몇 프로 간데 부담된다는데 10 몇 프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쫓아가죠. 며칠 동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자
여기 눌림목이고 살만한 매수 시그널이라 한 이후에 빠집니까? 올라가죠. 잘 봐놓으십시오. 이런 거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사람 말은 안 하지.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실비실 되는 LGU 플러스를 사라고도 안 합니다. 그죠? 눌림목 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사라 그러지. 아까 여기 돌파해내려는 현대중공업 이런 거 사라 그러지. 여기서 올라갈 만한 SK모터리스 그 여기서 GS건설 사라 하지. 빠지고 있는 이거 유플러스 사라 안 그럽니다. 아까 포트폴리오 조금 채우려고 그죠? 여기 한번 사라 한거 빼고는 사라 안 그럽니다. 유플러스 추가 추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쌈반 추가 추가 이야기하고 지혜성설 아까 계속 사라 그랬고 그런 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유플러스하고 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조금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고 또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GS건설입니다. GS건설 무조건 사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삼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SK머트리어스, 그 다음 유플러스, 그 다음 현대중공업 요 순으로 딱 나갔어요. 올라가는 폭도 거의 그 순 아닙니까? 그 순. 쌈바가 좀 무거워서 잘 못 가서 그렇지. 순서도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채팅방에. 좋다는 순서도 다 잘 가고 있잖아. 그죠? 아마 거꾸로 한 사람 많을걸요? 야 LGU 플러스 딴건 풀었으니까 적당히 됐고 LGU 플러스 마이너스 권인데 요거 좀 추가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잘 가는 거 눌림목 준거 이런 거 사라 그러잖아. 쌈바 여기 사라 소리를 못해서 그렇지 매수 시그널이라 그러잖아. 그죠? 밑에서 실컷 사놨는데 여기 위에서 못 사요. 3% 이상 올라가가지고 선바 추가 매수도 일단 성공입니다. 추가 매수도 여기 딱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죠? 요 뭐야 이거 GS건설 삽질하지 말고 올라가라. 올라가야 돼. 왜?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로 뛰어가지고 갭상승에 요 위로 전고점 딱 뛰어넘어가 끝나라.
삽질. 취해서 그런 소리 삽질해야 되는데, 돈 버는데, 그지? 새말, 그거 한번 또 틀어야 되는데. 한번 틀어줘야 올라갈라나? 심심한데 한번 틀자. 쌈바도 안 틀고, 달아서 틀어야지. 이 사무실이 돼가지고 평소 스타일보다 조금 죽여야 되니까 좀 그렇네. 예. 어, 예!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패스할게요. 뭐 흥나기도 못하는데 뭐 하면 하겠어요. 까불까불하면서 흥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고 어차피 4시에 방송해야 되니까요. 이제 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죠? 우리 손은 떠나갔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고 일단 성공적으로 매수 잘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자, 아침 방송 시간 아침부터 방송 시간 이렇게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 방송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렇게 오래 할까요? 그죠? 아침 8시 40분부터 1시간 하고요. 점심때 그죠? 오후 1시에 오늘은 풀타임으로 거의 했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4시에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바이오존 닥터케이 책임진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하는 금요일까지 하는 그 오후 9시 방송 당분간 좀 쉰다 그랬습니다. 제가 충전 좀 해야 되겠어요. 저도 개인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전 11시 공식적으로 방송 일정 이렇게 했으니까요. 참고로 좀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으로 반드시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 다 가니까요. 실시간 방송 접속하기 좋으실 겁니다. 자, 무료로 한다 해서 뭐 허접하거나 퀄리티 떨어진다 생각 안 합니다. 최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도 무료로 방송 들을 수 있겠죠. 좋아요 좋아요 좋다면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오기누님 그리고 세율 슈퍼챗 10만원 5만원 각각 감사드립니다. 자, 실시간 채팅 란 옆에 달러 표시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감사드립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안 돼요. 그죠? 열중 시원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후 4시에 찾아뵙죠.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닥터케이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